구광렬입니다. 네? 아니, 저 고니 부탁으로 왔네. 1편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었는데 고광렬이 마침 중국집에 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1편에. 거기서 이제 다른 시선에서 꼬마 대길이가 그의 어떤 설레발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대길이 들어가 있어. 그런 장면을 구성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야? 대길입니다. 판대길. 생년월일. 87년 11월 4일입니다. 대길과 최승열 실제 나이가, 설정한 나이가 되게 비슷했고요. 배우한테 일종의 약간 기념품 같은 걸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승열의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타짜도 껴줘요? 고향에서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망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상도 꽃남망에 청자켓, 그리고 머리도 그 더벅머리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됐고, 그 친구가 사고를 치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그 화려함에 반해서 쾌락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적인 색감도 그렇고 위상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런 쪽에 중점을 뒀고, 우사장과 대길의 어떤 깊어져가는 관계를 표현하는 그 씬 같은 경우에는 세트도 새로 짓고 거의 12시간 넘는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출발 드림팀 같은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카메라도 계속 맞춰서 했고, 배우들, 저희 스태프들 리허설을 다 동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한 컷을 만들어놨습니다. 귓속말 같은 경우 욕을 했겠죠, 대길이가. 너무 그걸 정확히 얘기해주는 것보다 뒤에 가서 아귀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그래 이쪽은 미친 년이고 그쪽은 어떤 년이요? 옛날에 산발 광땡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샹년이에요. 됐어요? 그때 귓속말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욕을 했겠거니 라고 지금 관객의 상상을 좀 맡겨두고 싶었어요. 이준익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저희 김태경 촬영기사님이랑 친하셔가지고 도박꾼이 한 명 필요하다 호구성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너무 즐겁게 잘 보시다 가셨고요. 차태현 씨는 목소리 출연을 잠깐 하는데 장동식이 이제 자기 돈을 숨기고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긴장이 풀려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웃는다. 똥방구 냄새가 너무 신나게 났습니다. 이건 난치고 똥을 쌌다 싶었죠. 그때 이제 라디오 DJ의 차태현 씨였죠. 찍기는 어렵고 개성은 없고 그랬는데 저는 이 안에 개성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대길이가 그 차가 회전하는 가운데 잘못 라디오를 건드려서 엉뚱한 음악이 나온다. 작년은 굉장히 심각한 장면인데 음악이 엉뚱한 그런 개성을 넣고 싶었어요.